네, 선생님, 제가 이해가 잘안 돼서 그러는데, 기업가 정신이 대체 뭘 말하는 거죠? 단어만 보면 기업인에게만 국한된 것 같지? 하지만 이미 너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. 제가요? 전 그냥 학생인데요? 기업가 정신은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의 니즈를 탐구해서 혁신을 만들어내지.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. 이 모든 것들이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비롯된다니. 진짜 대단하지? 네, 그런 훌륭한 정신이 저한테는 있을 리가 없는데. 그런데 말이야. 기업가 정신이 이끌어낸 성과도 좋지만 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들은 뭘까? 우리가 살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기업가 정신이 깃들어 있지.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.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인내.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.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와 열정. 그 끝에 이루어내는 가치 있는 혁신.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너의 하루도 충분히 기업가 정신으로 빛나고 있는 거야. 아, 두고 보니까 기업가 정신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네요. 그치.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원동력인 셈이지. 어렵지 않지?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업가 정신으로 열심히 사는 거야.